안녕하세요. 오, 5명이나 들어오셨네요. 근데 로그인 하시면은 대화가 될 텐데, 그냥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접속하신 분들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아, 김벌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음이 좀 딜레이가 좀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한 30초쯤 뒤에 전달되실 거예요. 영상이랑. 안녕하세요.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려면 채팅 하시려면 그게 필요해요. 일단은 카페 가가지고 Q&A 조금 뭐 얘기하고 있죠. 이제 생각나시는 거 질문해 주시고 그냥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큐앤에이가 작아요, 소리가. 이렇게 소리 좀 들리세요?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할게요. 소리 크게 하는 게 있나? 볼륨 조절. 온도 컨트롤. 예. 네. 볼륨은 다 크겠는데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답변을 드린 것들은 있긴 있는데, 네. 요거 물어봐 주셨던 분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루비에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루비 중에 파워바 아니다 스탠드 JH 스탠다드에 여기 이 내용 중에 일부에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있는 기능인데 저도 잘안 써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 컴포넌트에 하이드하고 리셋 하이드 리스트 오브 모델하고 이거 하이드 시뮬러리 컴포넌트 뭐 이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줄여서 채팅창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나 뭐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수정하려면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이그 회색으로 변해요, 나머지가. 근데 이제 수정할 때좀더 이제 편하게 하려면은 뭐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컴포넌트 에디터에서 이제 하이드 네, 요거 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얘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예. 화질이 좀 깨져 보이는 거는, 네, 여기 다음이 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 자료를 올리는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예, 캡처를 해서 올리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네, 화질이 좀 깨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위치로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두면 얘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네, 요거 또 같이 체크해 놓으면 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딱 남는 거예요. 아까 그거를 다시 체크를 풀어 보면 하면은 이제 같은 거는 같은 컴포넌트, 같은 컴포넌트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뭐 괜찮은 기능인 것 같은데 잘은 안 써요. 저도 이제 잘 자주 까먹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Q&A 내용 생각나시는 거 지금 바로바로 여기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 이게 답변된 것들을 또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저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건가? 아, 이거는 제가 열어보니까,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실수들을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돼서 얘가 푸시로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 선들 있잖아요. 요 선, 네 개의 선. 요네 개의 선이 평행한 방향으로 계속 얘가 진행할 때는 네, 당연히 아무것도 안 생기고 나오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면이 이제 약간 이렇게 꺾였다. 아, 평행이라기보다는 이게 이 면들의 네 면에 다 수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면의 진행 방향, 이 면의 이제 노멀 Z 값, 로컬 Z 값이라고 해야 되나? 요 면의 방향이랑 얘가 수직인 경우에는 네. 그냥 이렇게 길어지기만 하죠. 얘가 이렇게 길어지기만 하는데 이게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당연히 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겠죠. 여기 선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선이 생겼다는 건그 자기가 보기에는 절대 이게 평행하다라고 보이지만 컴퓨터가 판단하기엔 평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셔서 평행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셨던 분이 이제 그거가 여기 정확하지 않았어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좀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거 익스트루드 이거는 네, 새로운 질문이네요.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건 요쪽인데 앞쪽은 큰 아치, 뒤로 갈수록 작은 아치의 왼쪽은 이거는 아, 네, 이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싶다는 게 이제 지금 이게 저게 투시가 생겨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얘를 줄여요. 이렇게 되겠죠? 꼬깔콤 모양이? 아, 잠시만요. 이걸 잠시만요. 제가 이제 그 단축키를 그러니까 누르는 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좀 실행을 할게요. 자,
여기 단축키가 여기 보이시죠? 예, 잘좀 흐리게 흐려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혹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줄였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일단 비슷한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잘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지워내면 아, 네. 죄송합니다. 로고랑 또 겹치는구나. 단축키 누르는 거니까. 로고. 괜히 로고를 넣었나? 로고를 뺄까요? 로고? 네, 로고 빼고. 뭐 어차피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자, 여기서, 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인데 여기 안에 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선은 또 만들어주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무브로 네. Z축으로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딱 맞춰요.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 표시 예, 짝대기죠? 예, 그 다음에 2 하고 엔터하면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럼 이제 얘를 다 선택해서 우클릭 네, intersect face with selection 해주시면 선이 여기에 예, 나오겠죠?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제 선을 연결해서 만드는 한쪽이 기울어진 대각선? 한쪽이 기울어진 대각선 잠깐 요렇게 이걸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형태 한쪽이 기울어진 대각선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꼬깔코니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는 이제 뭐 한쪽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긴 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걸 조형 이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단면을 이제 면을 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은 선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지금 뭐 진행 중이라서 생각이 자아 제가 직선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직선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선이에요. 자, 선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직선과, 폴리라인, 그러니까 곡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라인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뭘까요?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얘가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하나의 선으로 양쪽 끝에 점이 있다 이러고 직선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이 선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를 해버리면, 얘는 짧은 직선들의 모인 형태가 돼요. 그쵸? 그런데 얘를 다 선택해서 웰드, 네, 슈퍼 웰드, 뭐 그냥 또 웰드 이걸 누르면 얘가 다시 무슨 선이 되냐면 폴리 라인이라고 하는 그 커브 형태, 그러니까 스케치업이 갖는 커브 형태로 변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커브 형태로 만들려면 얘를 커브처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여기다 선을 하나 겹쳐서 하나 그려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이게 전체 형태로 봐선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웰드 하시면 직선이 돼요. 근데 얘는 익스플로드 커브를 하면 다시 나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직선처럼 보이지만 커브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지금 얘는 직선인데 얘를 커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디바이드로 예, 디바이드로 나누는데 얘를 뭐4 하고 엔터
또 얘도 똑같이 디바이드로 4하고 엔터 하면은 예, 똑같은 이 개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예, 형태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뭐 해주냐면 웰드. 요거 선택하고 뭐 해주냐면 웰드를 해주면 얘네 4개는 다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거 뭐지?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죠. 요거 클릭하고 자 클릭하고 먼저 뭐죠? 레일 커브 예 하고 프로파일 커브 두 개, 그다음에 레일 커브.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 누르고 리버스는 뭐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쿼드 페이스를 해주시면 쿼드 되는 거고 네 이레이즈 하는 거는 네뭐 이거 원래 지울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커비 로프트. 네, 커비 로프트가 커비 로프트가 이제 이걸 연속적으로 이어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커비 로프트 얘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늘리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리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루비 그것 중에 인테리어 만드는 하나 영상이 이렇게 이런 좀 유기적인 형태 영상이 있는데 이걸로 하면 얘 클릭하고요.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네, 순서대로 해서 클릭을 쭉 해보면 근데 왜 순서가 이렇게 됐지?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이미 선택이 돼 있었구나. 클릭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에 요거 체크 해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파워바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아이고 잘안 들어가네. 자 여기서 요 옵션들 있잖아요. 요 옵션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얘를 뭐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또는 뭐 이런 거뭐 이렇게 되고 세그먼트 숫자를 줄이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얘 만들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 해주면 네 원하시는 형태를 또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됐죠? 네. 그래서 루비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사실 이게 되게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도 유용하고. 화면을 줄이니까 다막 겹쳐져 가지고 네, 요것들이 좀 괜찮습니다.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얼른 얼른 질문해 주세요. 네, 답변 제가 정리해서 올릴게요. 저도 뭐 다른 뭐 일들을 하고 막 강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빠 가지고 질문 답변을 꼭 하루이나 이틀 늦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됐고 또 스케치업 Q&A에 또 있나? 아 이거는 답변은 이게 저기 뭐 라이센스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웨어하우스하고 그쪽에서 접속 잘안 되더라고요. 3D 웨어하우스하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접속 잘안 되더라고요. 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건 또 어떤 내용이죠? 옵셋 단계 가끔 이런 옵셋 단계가 뜨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익스트루드 할수 없다는 내용의 뭐 그런 옵셋 단계 가끔 뜨긴 하는데 저게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종종 뜨는 것 같은데. 아, 공유기 쓰면, 예. 그렇구나. 이런 건가? 제가 지금 갑자기 저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지를
갑자기 예를 들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떤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익스트루드가 안될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되죠. 뭔가 이런 경우들이 옵셋 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도 못 나가고 이렇게도 못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형태를 또못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는 푸시를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변이 하나 더 생성되면서 그냥 나와요. 컨트롤 키 그리고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여기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면이 생성되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런 걸 조금 이제 그 3D를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쏙 들어가 보면 애매한 면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선택해서 지워 주시면 이제 솔리드한 형태가 되는 거죠. 맥북을 쓰신다는 게 왜? 맥북 수어서가라기보다는 이걸걸요. 여기 클릭해서 직접 열어주셔야 돼요. 원래 스탠다드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다 깔아도 우클릭해서 스탠다드를 클릭해 주셔야 이렇게 열립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없나요? 뭐 V-Ray도 되고 뭐다 괜찮습니다. 뭐 질문해 주시면. 의외로 V-Ray나 뭐 이런 데서 질문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과제 내용 아니더라도 괜찮나요? 과제 내용 아니더라도 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릴게요. 다들 잘 하셨네요. 뭐 사실 이제 렌더링은 조명 쓰기만 조명하고요. 그냥 기본 렌더링 그 값만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재질만 조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모델링이에요, 다. 렌더링이 예쁘려면 사실 모델링이 잘 나와야 돼요. 모델링을 잘 못하면 렌더링이 예뻐질 수가 없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실내에 있는 조명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각 재질의 반사값이요? 그런 것들을 저도 정해놓고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재질 반사값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재질을, 이렇게, 뭐, 가죽은 어떻게 한다, 뭐, 대리석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소파랑 가죽은 결국은, 잠시만요. 그러면은, 먼저 파일을 찾아서, 좀 샘플이 될 만한 걸로 조명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샘플로 찾아가지고 열어놓을게요. 카페에 있는 걸로 하면 되겠다. 카페에 스케치요. 조명에 대해서는 사실 V-Ray 조명에 대해서는 이거 두개 영상 보시면 좀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여기 머트리얼을 몇 가지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놓긴 했는데. 네, 여기 이 반사 및뭐 유리 재질 우드 플로어 요거 보시면은 조금 이제 재질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전부 파일. 네, 제 이거를 네, 저장을 해서 제가 우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먼저 조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조명을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조명을 먼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명 세팅을 좀 해줘야죠. 일단 시간대를 네, 시간대를 오전이 아니라 오후 쭉 해서 이렇게 저녁 시간대로 만들어 놓고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날이 좀 밝네요. 더 늦은 시간대로 6시. 그냥 밤으로 할게요. 하고 렌더링. 그러지 말고 그냥 벽을 막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조명은 크게
네. 먼저 조명을 놓기 전에 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 보조선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하나 그려놓을게요. 네, 여기 보조선에다가 조명을 걸 건데요. 우선 이제 제일 만만한 조명이 이제 스팟. 여기다가 스팟 딱 다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 클릭할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요한 요만큼 이 정도쯤에서 이게 이쪽 부분은 안 보여도 되는데, 이 밑에 부분은 보여야지 빛이 나옵니다. 이 벽으로 이렇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빛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영상 보니까 스케일을 일단 좀 줄이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너무 커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래서 스케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 되는데, 네. 근데 렌더 세팅, 렌더 해보면 렌더 이제 빛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라이트에 가셔서 여기 있는 세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저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저처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죠. 일단은 얘를 좀 높여 볼게요. 100 정도 하고 렌더. 얘는 잘 나오는구나, 참. 일단 이렇게 나오죠? 예, 조명. 네, 얘가 조명이 얘는 그냥 바로 잘 나와요. 근데 세팅을 좀 봐야겠죠? 첫 번째, 그 콘앵글이라는 건 각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1은 100% 얘기하는 거고 1.2라고 하면 12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렌더하면은 좀 전보다 이제 더 넓어질 거예요. 영역이 더 넓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에디트에서 요 페넘브라 값은 여기서 0.2, 0.3 정도 하면 30%가 경계가 부드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더 넓어졌죠? 네, 렌더링은 사실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바빠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데, 그 다음에, 네, 또 설명드릴 만한 게,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가리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여기 부분만 렌더를 하겠습니다. 아, 이 지금 스팟 조명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빛이요. 거리감이 뭐 거리가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 강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예, 사용할 때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하나면은 그냥 세게 쓰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개가 겹치는 부분에 이제 뭐 조명을 여기다 하나 놓고 옆에다 놨다. 그럼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엄청나게 밝아지거든요. 이런 때. 그래서 이제 조명 값을 조금 세팅을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림자도 너무 선명하죠? 예, 레이저 같이 무슨 막다 선명하게 끊어져 있는데, 여기 시작점은 선명하지만 좀 가면서 흐려져야 되는데 너무 선명해요. 사실 이제 영상에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네, 에디트에 가셔서, 여기 보면 디케이, 네, 인버스를 택해주면, 네, 이걸 택해주시면, 그리고서 OK를 누르면, 렌더링을 해보면, 갑자기 조명이 확 약해질 거예요. 저 디케이가, 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간 빛이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수치가 높아져야 돼요. 1000으로 해볼까요? 네, 이젠 조금 나오죠? 이렇게. 왜 이렇게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빛이 여기 그 시작되는 부분이 되게 강하고, 예, 멀어지면 조금씩 빛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빛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여러 개의 조명을 써도, 네,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던가 그런 게좀 적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그림자는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느낌을 주는 게좀 자연스러우니까, 소프트한 그림자를 만들어 주려면 이 섀도우의 레디우스 값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또 렌더를 하시면, 근데 이게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그냥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렌더가 너무 느려서. 일단, 만들어 볼까요? 하고 머트리얼을 열어서 우드는 좀 그렇고 콘크리트로 할게요.
여기서 얘로. 렌더. 네, 이렇게 나오네요.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설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빛의 강도고요. 그다음에 이건 네, 말씀드렸고 네, 이건 멀어지면서 빛이 좀 약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가 빛 그림자를 네, 뭐, 그림자의 예, 시작점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흐려지게 만들어주는 좀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주고요. 24라고 한 거는 이제 그림자의 퀄리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네, 여기 보시면 그림자의 시작점은 선명하고 예, 밑으로 떨어지는 이 그림자가 이렇게 그 흐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조명이고요. 그다음에는 렉탱글 조명. 네, 렉탱글 조명은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죠. 예, 간접 조명 역할을 일단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이 조명을 네, 이렇게 붙이시는 것보다 네, 면에서 살짝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mm 하고 1 하고 엔터 치면 1mm만큼 떨어지죠.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렌더 해보면 네, 간접 조명. 네, 이렇게 간접 조명 역할. 네, 간편하죠? 그리고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네, 역시 V레이프 에디트 라이트 해주신 다음에 네, 강도 설정해 주시면 네, 더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비저블은 네, 이걸 체크해 주시면 광원은 안 보여요. 네, 렌더를 해보면 광원은 안 보여요. 그리고 샘플링 네, 이거가 그 이제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24 정도 주시면 네, 자연스러운 빛 그림자에 나타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모양의 어떤 그림자가 뭐 반사에 포함이 될 건지 뭐그 광택에 포함이 될 건지 뭐 그런 내용이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해 보면 광원이 안 보이고 빛만 나오죠. 대신에 이제 광원은 뭐 여기다가 다른 거 모양 뭐 다른 조명의 형태를 놓는다던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조금 이제 렌더링 하신다는 분들이 쓰는 게 이제 IS 조명이겠죠? 그거가 같이 들어있었나? 조명이. 여기 있네요. IS 조명. 네. 얘를 바탕화면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IS 조명은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클릭을 해서
자,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에디트 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파일을 넣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가서 네, IIS 조명을 넣어주면 이게 끝이에요. 조명은 이게 파워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래 가진 파워가 나와요. 원래 가진 빛의 강도가 나오고요. 이 퀄리티 그림자나 뭐 이런 퀄리티 빛의 퀄리티 24뭐이 정도 36에서 24 정도 저는 그냥 씁니다. 퀄리티 높은 작업을 그렇게 자주 잘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하고 렌더를 하시면 빛이 안 나와요. 빛이 잘안 나옵니다. 빛이 너무 약한 것이죠. 예, 빛이 너무 약해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파워를 만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렌더를 하면 아, 안 나온 이유가 있죠. 벽에 붙어 있어서 안 나왔네요. 당황스럽네요. 아이고. 자, 지금 좀 전에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렌더 해볼게요. 그냥 이것도 아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김에 이렇게 보면 되게 약하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빛이 되게 매우 약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를 빛을 밝게 하는 방법은 예, 인바이로먼트의 빛을 더 낮추고 시간대도 오후 늦은 시간으로 바꾸고 밤에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렌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겠죠? 근데 이러면 다른 데들이 또다 죽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카메라에 가서 지금 셔터 스피드가 300이에요. 사실 우리가 밤에 야간 씬들 촬영하는 거 보면 네, 300 가지고는 네, 빛이 너무 적죠. 그래서 제가 셔터 스피드를 50으로 낮추겠습니다. 50. 그리고 렌더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좀더 밝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야간 같은 빛이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는 제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네, 뭐 컴포넌트로 만들던가. 네, 먼저 컴포넌트를 만들게요. 제가 왜 갑자기 네, 이렇게 두서없게 설명을 하냐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위에 네, 매립등 뭐 조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이제 여러 개 놓고 렌더를 하면 제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만진 게 값이 옵션에 가서 카메라를 만졌어요. 근데 이 카메라 설정까지 만지기 시작하면 좀 저는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뭐 노출 값이잖아요. 사실 사진에 노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그다음에 F 넘버 뭐 이런 것도 숫자 낮추면 또 밝아지고 ISO도 이것도 100이라고도 있는데 이것도 200뭐 이렇게 하면 또 밝아지고
실제 사진이랑 똑같긴 한데 우리가 뭐 렌더링도 배워야 되는데 이 사진학에 관련된 이런 기능까지도 다 알고 안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안 만지고 그냥 네, 이런 거는 만지지 않고 네, 이런 거 만지지 않고 그냥 조명의 값을 그리고 또뭐 날치 나 뭐야 시간대도 세팅을 막 이것저것 다 만지지 않고 그냥 이건 다 이런 건 그냥 다 내비두고 네 그냥 놔두고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간만 좀 오후 늦게로 맞춰주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진단을 해볼게요 네 약하죠? 확실히 약해졌죠? 네, 셔터 스피드 이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대충 이런 분위기는 그래도 네. 만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조명값만 가지고 설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파워를 그냥 여기서 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네. 당황스럽게. 많이 안 되면 더 세게. 이제 좀 나오죠? 좀 뭐, 저도 사실, 네. 너무 빛의 세기가 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냥 이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채팅창을 또 가려놓고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강도 조절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명은 다 됐습니다. 네. 아, IS 조명, 실제 생활에서 IS가 뭐냐면요. IS는 뭐, 실제 생활의 어떤 조명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IS. 보면 이 IS라는 라이팅은 조명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일정한 어떤 빛의 그 값들, 조명마다 다 자기 빛의 값들이 있잖아요. 강도가 있고 빛의 이 발산되는 어떤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어떤 가상의 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빛을 이제 시뮬레이션한 값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에도 쓰고 뭐 렌더링 등에 쓰는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조명들을 네, 이런 걸로 하는 거죠. 대충 예, 이해가 가셨나요? 아, 네. 그런 거예요. 조명 회사들의 이 값이 다 있어요. 그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IS하고 뭐 오스람 이런 데뭐 아니면은 조명 회사들 유명한 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기네 조명 값을 다 예, 온라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이제 그거 받으셔 가지고 넣으면 그 조명을 쓰는 어떤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트리얼 할까요? 머트리얼을 하려면 드리어를 하려면 시간대를 좀더 네, 바꿔서 네 멋지긴 한데 뭐잘 써야지 멋지죠 뭐 저도 사실 렌더링을 그렇게 막 어느 정도는
하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잘 많이는 못해요. 진짜. 네, 그 다음에 바닥도 바닥 머티리얼 우드로 할까요? 우드. 우드로 재질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섀도우 시간대는 조금. 그 다음에 그 뷰에서 섀도우 체크해주고. 그리고 솔라노스가 어디 있나? 지금 화면이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모델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뭐부터 할까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뭐부터 할까요? 재질 중에. 제일 궁금한 재질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재질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수업이야? 아, 그냥 이건 Q&A예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는 거. 뭐그 질문 같은 것들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만 뭔가 그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게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제가 그냥 하는 거죠. 바닥 소파 드리셔도 다 궁금하신 거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닥 재질은 일단